63년 전, 8세 때, 초등학교 1학년 때, 경주 시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기 대회가 있었는데, 특상을 한명 뽑는데, 제가 특상을 받게 돼가지고, 지금까지 63년 동안 붓을 한 번도 안 놓고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. 경주 박물관에 있는 도자기들은, 깨지니까 또 우리가 문화재라서 우리가 가질 수 없어서 제가 그냥 고민을 하다가, 캔버스에 깨지지 않는 도자기로,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, 토기부터 했는데, 이 토기 작업할 때는, 원래 도자기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작업할 때 흙을 채로 쳐서, 불에 아주 고열로 구워가지고 거기에 물감을 섞어서 작업을 하면서 그 과정이, 에러점이 굉장히 많았는데, 그걸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갖고 저만 할수 있는 기법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법대로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제 작품은 깨지지 않는 도자기, 문화재 보호 도자기를 재현하는 거죠. 캔버스에 재현하는데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그림도 있지만 그리다 보면은 제 색깔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그 형태도 들어가고 그다음 요즘은 또 무슨 작업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이 했는 토우라고 있어요. 토 작업을 해수 도자기하고 병행하고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무덤의 부장품이라. 근데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간다고 꺼려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거 재수가 있다고 또 선호하는 사람도 많아요. 근데 저는 뭐 남들이 다 하는 것보다 남이 안 하는 그 작업을 해야만이 작가로서 예술성 있고 회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.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내 혼이 다 담겨 있고, 그리고 이내 도자기에는 때를 입혀야 되거든요. 옛날 도자기 느낌을 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내가 손바닥으로 다 이렇게 때를 입혀요. 일부러 때를 입히니까 지문이 없어지고 손가락이 휘어졌어요. 저는 캔버스에 물레 돌리는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도자기 작품을 빚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앞으로도 깨지지 않는 도자기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죠.